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미국 남동부 지역을 강타해 지금까지 최소 4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집을 덮치는가 하면 갑작스런 홍수로 집과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비바람에 마을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부서진 건물 잔해가 물 위를 떠다니고 삽시간에 물이 성인 목 높이까지 차오릅니다. I was trying to make it to my mama's house, but it's neck deep here. I'm not able to get any further. 침수된 주택에 고립됐던 주민들을 구조대원들이 한 명씩 업거나 안아 차에 태웁니다. 휘몰아치는 강풍에 전선이 끊기면서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물에 잠긴 주택이 불길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전체 5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강력한 4등급 허리케인 헐린이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했습니다. 시속 225km의 강력한 바람과 함께 엄청난 폭우를 뿌리며 미 남동부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일부 지역엔 이틀 새 7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까지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에서 최소 4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worst storms in modern history for parts of western North Carolina. The end of the rain is not the end of the threat. 아직도 침수된 건물에 고립된 사람들이 많아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We've been doing water rescues all night. And with this one, the vehicle was traveling in through the water. And the vehicle started to float. 강풍과 침수 등으로 4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항공편도 주요 공항에서 각각 수백 편이 결항하는 등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미 기상당국은 허리케인 헐린이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됐지만 주말까지 비를 뿌릴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